안녕하세요. 펴맞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준비된 영상 잘 보셨어요? 3060 총 6종의 제품의 게이밍 프레임을 비교해드렸고요. 뭐 그 외에 소음, 온도, RPM 타겟, 전력 소비량 등등을 좀 더 다양하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어요. 물론 영상이 워낙 빠르게 스쳐 지나가니까 사실상 제대로 비교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한번 만들어서 정리를 해왔고요. 오늘 어떤 제품을 과연 보여드리는지 하나하나 집어서 얘기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제품은요, 갤럭시 지포스 3060 노멀 제품이고요. 두 번째 제품은 갤럭시 지포스 3060 EX 블랙 옷입니다. 자, 옷이 버전이고 쿨링이 좀 더 강화된 큰 제품이죠. 세 번째 제품은 아수스 터프 게이밍 3060. 뭐 유명하죠, 터프는.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은 아수스 로그 스틱스입니다. 아수스 제품 중에서 최상위 라인업, 이 3060 중에서도 대장급 라인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성비로 구매하는 펠렛 지포스 3060 듀얼입니다. 참고로 이 제품하고 EMTEC에서 나오는 듀얼하고는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스톰 듀얼. 그리고 마지막은 컬러풀 울트라 제품인데요, 70대도 밸런스 좋았던 제품으로 많이 구매를 하셨죠. 컬러풀 울트라 화이트 3060 제품입니다. 유일한 8 플러스 8핀의 전원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게이밍 프레임에 유미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으시겠죠. 그 외에 외형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자 생방 1시 5분가량부터 제가 언박싱해서 보여드리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영상이 여러분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3060뿐만 아니라 3000 시리즈는 원하는 제품 골라서 사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어느 제품이 좋고 나쁜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고 바로 그냥 결론 쉽게 내드릴게요. 우선 위에 거는 아시죠? 뭐 3060Ti 2070 슈퍼, 3060 2060의 성능을 저번에 비교해서 보여드렸던 거고, 요거는 따로 설명 안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3060 6가지 제품의 성능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소 프레임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토탈화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최소 프레임이 팍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평균 프레임 구간을 보면은 거의 차이 없어요. 3090 토탈은 1프레임밖에 차이 안 납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도 겨우 1프레임밖에 차이 안 나고요. 디비전은 요 듀얼 에디션 빼고는 거의 똑같은 프레임, 88프레임 보여줘요. 거기에다가 배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프레임 보여주는데 200프레임에 2면은 사실 1%라서 이거는 그냥 오차 범위 안으로 보면 될 겁니다. 오버워치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여주는데 오버워치에서 듀얼 제품만 좀 딴 애들하고 차이가 나긴 나네요. 많이 차이 날 때는 4프레임 정도 차이 나니까 요거는 오차 범위가 아니라 확실히 듀얼이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도 비슷비슷한데 듀얼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이 듀얼 제품만 OC 제품이 아니에요. 나머지 뭐 울트라든지 스트릭스 터프 갤럭시 EX 이런 것들은 다 OC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뽑기 온도 조금 있으니까 뭐 하이 라인업 상위 라인업의 성능 차이가 크게 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편이고, 대체적으로 8 플러스 8핀 디자인을 가지고 있던 울트라 제품이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건 볼 수가 있네요.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전체 평균 프레임입니다. 역시나 성능은 울트라 8 플러스 8핀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울트라가 가장 좋은 편이었고요. 근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8핀 하나밖에 없지만 상급 GPU 칩셋을 뽑아서 판매하는 스틸스가 턱끝까지 쫓아왔어요. 그 다음은 갤럭시 EX. 갤럭시 EX도 갤럭시 노멀 제품하고는 분명히 체급 차이가 나는 수율 선별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요 세 개가 사실상 상급이라고 보면 되고, 뭐 8 플러스 8핀하고 엄청난 차이는 없다. 다만 약간 성능이 더 높긴 하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성능이 낮았던 건 아무래도 OC가 안 붙어있던 듀얼 제품이 가장 낮았고요.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이거 제일 성능 좋은 놈하고 낮은 놈하고 해봤자 평균 100프레임인데 거기서 1프레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1.5프레임 차이잖아요. 1.5%인데 이게 체감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3060은 어느 제품 사서 쓰든 여러분이 성능적으로 체감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1프레임은 진짜 체감 못해요. 이거는 로봇도 체감 못하는 수준. 과장해서 600만 불에 사나 해도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 소비량을 한번 보고 싶은데, 전력 소비량 특이하게 스틱스가 매우 낮게 나왔어요. 이게 튼실한 전원부 때문에 전력 변환 효율이 좋아가지고 좀 낮게 나왔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10분 동안 측정할 동안 평균 255가 나왔고요. 가장 전력 소비량이 컸던 거는 3060 울트라였습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했지만 8 플러스 8 전원 디자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력량을 좀 더 크게 당겼으면서 최소 프레임 유지를 높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 게임을 돌렸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느낌에는 수치적으로 보였죠. 그래서 그런지 전력 소비량이 딴 애들에 비해서 한 10% 정도는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뭐 형광등 하나 정도 차이에요.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확실히 전력 공급이 좀 더 잘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전선비가 조금 떨어진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지겠죠. 대부분 제품은 280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된다 보면 되겠네요. 이게 전체 소비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CPU 5800과 뭐 메모리, 메인보드, SSD 거기에다가 쿨러에다가 그래픽카드 다 포함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주 낮은 파워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550W였어요. 600W 정도 사이에 파워를 쓰면은 조금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그 계산이 서네요. 골드 등급의 파워를 썼고요. 사용한 파워는 에브가 GQ입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량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보여드릴 게 RPM, 뭐 클럭, 온도 정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게이밍 온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쿨링 솔루션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줬어요. 클럭은 편차가 좀 있긴 한데 뭐 낮은 거는 1800 후반, 높은 거는 1900 후반인데 이 100클럭이 차이 나도 성능적으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 클럭 수치가 이 정도 차이가 났다, 하지만 클럭 수치가 이만큼 차이 나더라도 실제 프레임 차이는 1점 몇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감이 안 될 것이다 정도로 얘기하고, 온도로 집중을 하자면 온도는, 온도가 좀 높은 애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레퍼런스 디자인에 가까운 애들, 갤럭시 노멀이나 듀얼 같은 경우에는 65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오픈 테스트고 실내 온도가 2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하면은 케이스 쿨링이 좀 떨어질 경우 한 70도 중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여름이고 70도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클럭 저하는 거의 없을 겁니다. 80도가 넘어가야 좀 큰 폭으로 클럭 저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060은 어느 제품을 써든 쿨링 솔루션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전면이 꽉 막히고 팬 숫자가 적은 좀 쿨링이 떨어지는 케이스 쓸 때는 이런 제품을, 투팬의 작은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썼을 때는 약간 성능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온도를 한번 봅시다. 평균 온도, 게이밍식 평균 온도는 가장 낮은 제품은 스트릭스입니다. 이 스트릭스가 가장 낮은 제품이 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3070, 3080과 다르게 슈라우드 옆에 플라스틱 커버가 하나 있는데, 아마 제가 25일날 선박했던 거 보시면 외형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커버 디자인 쪽에 발열 해소가 좀 더 편하게 한 가지 부분이 빠졌어요. 그다 보니까 소음도 줄고 쿨링도 좋아졌습니다. 누가 보면은 원가 절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누가 보면은 이거는 개선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원래 터프한테 스틱스가 온도가 더 낮지 않았어요. 소음이 더 낮은 경우도 없었고요. 터프보다 쿨링 솔루션에서 스틱스가 좀 떨어졌는데, 이 3060만큼은 확실히 스틱스가 상급 제품이라는 네임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낮은 소음 수치와, 소음 수치도 게이밍시 전 제품 중에서 제일 낮았고요. 그리고 온도도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2등은 역시나 터프입니다. 터프는 원래 쿨링 솔루션을 신경 쓴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컨셉이 그래요. 확실하게 낮은 온도를 보여줬고 소음도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소음을 보여줍니다. 아니네, 터프보다 울트라가 온도가 더 낮네. 죄송합니다. 0.3도 차이로 울트라가 온도가 더 낮네요. 다만 터프보다 RPM 타겟팅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조금 더 높네요. 터프하고 울트라는 게이밍시에는 좀 비슷하다고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소음이 약간 울트라가 더 시끄럽고 온도는 울트라가 미묘하게 낮았다.
그래서 터프, 스트릭스, 4060, 울트라까지 해서 요 놈들은 확실히 상급의 쿨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EX가 되는데요. 갤럭시 EX는 3펜이 아니고 2펜이다 보니 저 방금 전에 얘기한 3펜 제품들보다는 다소 높은 온도를 보여주지만 60도면은 실내온도 20도에서 60도면 사실 이거 한여름 돼도 70도 후반까지는 잘 안 갈 거예요. 난 70초 정도로 버틸 테니까 아무 문제 없는 쿨링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되겠네요. 소음 수치 같은 경우는 평균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듀얼 제품이나 갤럭시 노멀 제품은 다소 높은 온도와 낮은 애들하고 비교하면 차이 많이 나죠. 한 15도 차이 나니까. 그리고 소음도 평균치보다 높거나 아니면은 평균 정도. 펜타겟 타이팅을 보면은 RPM도 조금 딴 애들 평균치보다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일부러 실내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아니면 펜 타겟팅은 수동으로 바꿔서 데시벨 측정해 봤는데, 터프나 스틱스는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펜 타겟팅을 1200, 1300 올려도 소음 수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쿨링에서도 거의 영향이 안 가요. 그래서 이거 변화 없음이라 적어놨고, 나머지 애들은 200이나 300 정도 올렸을 경우 확실하게 소음이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6개 제품 쿨링이 아주 좋은 상황에서 썼을 때는 소음에 문제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케이스 쿨링이 조금 떨어지거나 한여름이 되면 갤럭시 노멀 제품이나 아니면 컬러풀 울트라 제품 그리고 3060 듀얼 제품은 약간의 소음을 동반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컬러풀 울트라는 1300 수준에서 그 다음 펜타케팅이 바로 2000 정도로 뛰거든요. 아주 좀 높은 폭으로 뛰어요. 그러다 보니 좀 과쿨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펜타겟팅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음도 좀 많이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울트라 사용하실 때는 케이스를 어지간하면 좀 좋은 거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펜 소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부하시 일부러 OCCT로 100%로 빡빡빡 갈굴 때 온도를 한번 봤는데요. 역시나 1등은 스틱스였고요. 2등은 터프였고 3등이 울트라였습니다. 근데 울트라는 확실히 쿨링은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터프하고 스틱스보다는 약간 처지지만 소음 수치가 꽤 많이 증가했어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음에 민감하시면 약간 고민 좀 하셔야 될까요? 70대는 펜타겟팅이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60 펜타겟팅이 약간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드네요. 그리고 이제 듀얼 제품 봤을 때는 역시나 2펜에 방열판이 좀 얇은 듀얼이나 갤럭시 노멀 제품은 온도가 과밭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뭐 적게는 7도 차이, 많이는 12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확실히 듀얼 펜을 가진 그 방열판이 비교적 얇은 제품하고 저 두꺼운 3열 방열판 가진 애들하고는 쿨링 솔루션은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과연 신성조가 추천한 제품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사실 이번 3060에서는 제가 특별히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이 3열 되면은 딴 애들보다 비싸거든요. 저 갤럭시 노멀이나 아니면은 3060 펠리 듀얼 같은 경우에는 특가로 건지면 50만 후반대, 일반적으로 산다 해도 한 62만, 65만 사이 정도의 정상가는 그렇습니다.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파는 데는 없을 거예요. 정상가인 거 이미 다 팔려서 없거든요. 왜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물량이 부족하고 정상가는 빨리 팔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괜찮다고 했던 스틱스나 터프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70만 원 살짝 넘을 수도 있고 70만에 인접한 제품입니다. 정상가격일 때. 그러다 보니 적어도 뭐 5만원, 많이 차이 날땐 1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 좋은 만큼 더 비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소음에 민감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성능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싸게 쓰고 싶으면 그냥 갤럭시 노멀이나 뭐 펠리 듀얼 아니면 EMT 스톰엑스 듀얼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에 좀 민감하고 외관은 신경 쓴다 그러면 뭐 컬러풀 울트라나 스틱스 터프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겠죠. 아니면 적당히 뭐 중간급 사겠다 그러면서 갤럭시 EX 사실 수도 있는 거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건데,
가격 차이만큼 성능 차이는 없다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싼 제품이 비싼 값어치를 하냐 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완성도 아니면 외형, 소음, 쿨링 솔루션은 비싼 게 비싼 값어치를 조금은 하긴 하더라. 하지만 그 가격 격차가 성능에는 거의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머니 사정에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다 정도가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6가지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실한 느낌이 들겠지만 차후에 한 대여섯 개 제품 더 구매해서 10종 이상으로 늘려줄 테니까 그때 또 2부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은 저 같으면은 그냥 일단 특가하는 거 있으면은 제품 안 따지고 업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정상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제품 안 따지고 3060 업어올 것 같아요. 지금 3070하고 3060 Ti하고 3080은 진짜 너무 노답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당장 그래픽카드가 급하신 분들은 더 시기가 늦어지기 전에 정상가에 가까운 게 있다면 바로 업어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중고난에 80만원짜리 이런 거 업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가 없으면은 한 6개월 1년 길게 존버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하신 분한테 드리는 조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만나 뵐게요. 바이바이.